원불교 여성회 전국 훈련이 올해로 20번째를 맞았습니다.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이런 세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원불교 여성회. 홍일심 회장님과 함께 올해 여성회의 전국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고 나서 거의 2년 만에 다시 매거진 원초대석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원불교 여성회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원불교 여성회가 창립된 지는 올해로 22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원불교 여성회가 창립된 이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들이었나요? 원불교 여성회가 창립된 것은 95년도인데 90년대, 1990년대부터 그 세계 여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1995년에 북경대회를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종단에서도 여성을 대표할 인력이 필요했고 또 우리 종단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자산 상사님, 그때는 종법사님으로 계실 때 유시를 내려서 한지성 회장님으로 해서 1995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우리가 평등하게 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여성회로 지금 만들어 나가면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지요.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거죠. 평등을 실천하는 데 올려. 2년만 꿈꾸고 이상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여성회가 주로 활동해야 한 주제와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나요? 저희가 뭐 양성평등도 있고요. 또 종교연합도 있고 통일도 있고 환경도 있고 또 지금 한우란운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다 집약해서 지금 한우란운동으로 모든 그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불교 여성회 하면 특별히 특히 한우란운동이 기억에 남고요. 특히 사단법인 한우란운동은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범종교 공익단체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우란운동은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처음에 여성회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포교 활동이라고 문광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회로 생각한 것이 한우란 운동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 7대 종단의 여성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 발의를 했습니다. 한우란 운동 발의를 했고 또 1992년에 저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CMS를 걷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7대 종단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것이 한우란 운동이군요. 그 가운데서 원불교가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우란 운동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 내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뭐 세계 사업을 세계의 종교가 되는 원불교가 지금 세계 사업을 하는데요. 뭐 인도 델리교당에서 컴퓨터 저소득층을 위한 컴퓨터 교실도 하고 그 뉴욕의 이민자들 그 영어 교실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케냐 교당이 지금 내년 3월이면 봉불이 되는데 케냐에서 직업학교를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케냐의 직업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케냐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그 아이들을 키워서 그 일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얻어주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가고 있다고 해요. 캄보디아의 바탄방 교당 그곳에서 진료소도 함께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는데 유럽에 우리 입양 갔던 입양인들을 국내로 다시 초청하시는 정말 어머니 같은 일을 하시는 모습도 자주 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 그게요. 저희가 벌써 19번째나 했어요. 근데 그 입양 간 아이들이 이 고국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또 약간의 그 어떤
부모에 대한 그 배신 같은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교무님이, 파리 교무님이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한국에 이렇게 지금 발전된 모습도 보여주고 부모의 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 그 아이들을 정말 전국에 좋은 데 가서 다 구경시켜주고 여러 가지 풍습도 익히게 해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이게 따뜻한 엄마의 나라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돌아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가 15주년 때는 그 유럽 노르망디 선센터에서 다 같이 한번 만났습니다. 네네. 네, 예. 그 가운데 정말 좋은 모습은 실제로 부모님을 찾아주는 역할도 네네, 하시잖아요. 네네. 정말 꿈에 그리던 부모를 보게 되는 순간도 네.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불교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원한이 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네네, 부분에 그렇죠. 네. 이 해외 입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그 모습 같습니다. 이제 원불교 전국훈련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로 20번째를 네네, 맞았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실 때의 모습도 아마 기억에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처음에 저 제주에서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참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6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모이고 또 1000명까지도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 국립 청소년 네. 수련원에서 지금 하는데 1000명이 모이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네. 뭐 식사하는 거나 뭐 이런 게 힘들어서 네. 600명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해마다 600명 이상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6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NGO 단체에서도 거의 네.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해나가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매번 전체 그 말하자면 네. 기념사진을 보게 되면 좀 장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만큼 네네. 많은 분들이 네네. 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20주년을 맞은 전국여성훈련의 프로그램은 과연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네. 올해는 저희가 자산 상사님을 모셨습니다. 유시를 받들어서 여성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초여름에 저기 한지성 회장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여성회 시작할 때부터 여성학을 전공하신 도타운 민성효 교무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다 모여서 이제 장기자랑 하는 시간도 있고 네. 또 이제 저희가 만시일반에 대한 촛불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장기자랑의 오승근 가수도 또 불러서 네. 같이 재미있게 좀 하려고 불렀습니다. 네. 네. 그 가운데서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하는 희망 특강도 그 이제 그 다음 날 네. 이제 희망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외부 인사를 외부의 강사를 한 분씩 모시는데 이번에는 김재동 씨를 모셨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조금씩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지타원 한지선 대호범님의 추모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지타원님이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여성회에 좀 그 모습들이 항상 생생하고 남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타원님은 정말 그 우리 여성 교도, 원불교 여성 교도를 대표할 만한 분이셨고요. 그리고 원불교 여성회와 하늘한 운동을 위해서 생애를 다 바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저희가 혼도 참 많이 났습니다. 네. 정말 이 일을 네. 이렇게 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 많은 일을 해나가는데 저희들한테 물려주고 갈래니까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참 혼도 많이 나고 일도 참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아직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이번 훈련을 나면서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조금 갑자기 들어서요. 혼내실 때 네. 어떤 모습이셨을까 좀 궁금해요. 네. 이렇게 딱 세워두고 혼내시던가요? 아니요. 아니군요. 내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국락 교수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찔르시고 꼭 그 전화에다가 문자로도 딱 그 어떤 거 어떤 거는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참 많이 혼났어요. 제가 뵌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운영궁에서 있었던 그 행사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원기 저 100주년 기념대 즈음에서요. 그때 너무 푸근하고 어머니 같은 모습만 뵈서 근데 그런 강단 있는 모습도 계셨나 봐요. 그럼요. 저희는 많이 혼도 났고 그 많은 일을 하실래니까 저희들이 회장님 뜻을 다 못 헤아렸거든요. 지금 열반 후에 생각하니까 회장님이 이러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계셨을 때 좀 더 많이 배울 걸 그리고 좀 더 많이 회장님을 생각해 드릴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지성인 백낙청 교수님의 배우자이기도 하셨고요. 한 가지는 원불교가 우리가 항상 배우는 법의 내용은 천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좋은 천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생각해야 될 일도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훈련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만시일반 촛불기도식입니다. 만시일반이 한우란 운동의 어떤 주제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만시일반은 십시일반에다가 만인불사라는 뜻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만인이 같이 불사를 하자는 것이 지금 케냐 교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케냐 교당 설립은 저희가 CMS를 가지고 한우란 운동 갖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포교활동이고 저희 원불교만의 일이고 그리고 이 CMS는 원불교인 50%, 사회인 50%입니다. 그리고 다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적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유치원을 지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케냐 교당을 그 옆에다가 설립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땅도 샀고 또 부지도 그 증축 저 건축도 저희가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3월 22일 24일 날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 감회가 큰데 그 만시일반에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그 오롯이 지금 케냐 교당을 짓는 겁니다. 만시일반에 대한 말씀이면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사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부조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뜻이 만시일반에 숨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원불교 여성 교도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지타오님 49제 동안 모은 돈도 지금 그쪽으로 다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교단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아마 다 그 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것 같습니다. 유지를 받드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희망특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김지동 방송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좀 어려우셨다면서요? 준비하시기가? 김지동 씨가 워낙 바쁜 사람이고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니저도 연결이 안 되고 지난해 희망특강 강사는 김미아 씨였던 걸 알고 있고요.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도 정말 회원들이 같이 투표를 해요. 같이 해서 우리 이제 다음 해는 누구를 모실까, 누구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모인 분들이 그렇게 유명 인사를 만나서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훈련 때 한번
모셔서 같이 얘기 듣고 작년에 김유아 씨가 굉장히 강의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재동 씨를 택했는데 무료 강의를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 방식이 굉장히 좋고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맞습니다만 네, 네. 그 이후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연락하셔서 만나셔서 네. 우리 회원들이 선정하셨다고 또 전해드려야 되고 네네네. 그런데도 네. 흔쾌히 응해주는 네네. 부분들은 역시 원불교 여성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어떤 활동을 네네네. 하는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네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즐거운 이야기들이 아마 넘칠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네. 매년 원불교 여성회의 전국훈련 사진을 보면 정말 즐거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장기자랑의 모습도 있고 공연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즐거움도, 즐거운 그치. 휴식도 훈련의 네. 일종이니까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20주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1회 훈련사부터 한 사진 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모이신 분들이 그 장기자랑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화합을 우선 첫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합과 이제 같이 그 얼마나 협동이 돼 있나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장기자랑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리고 1년을 준비해서 나오시는 교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훈련을 하고 갔고 다음 해를 이제 기약하고 가는데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여성회원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거의 다 이렇게 전국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여성회 또 함께 이제는 그 한 회장님이 굉장히 빠르게 주도해서 나가셨는데 이제는 우리 다 함께 같이 하는 그 원불교 여성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해요. 원불교 이색이라는 네. 그 주제를 이번에 달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 이색이를 맞이하는 여성회의 미래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한지성 대여보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많은 논의들이 계시고 많은 생각들이 함께 벌어지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종법사님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 종법사님께서 이제 제2의 창업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또 지금 펼쳐놓고 가셨고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가셨지만 저희들이 이제는 다시 새로 일어나서 같이 함께하는 제2의 창업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길 따라 또 해놓으신 그 방향 따라 저희가 같이 함께 가는 걸 하자. 그렇게 이제 전국의 회장들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됐고 이제 임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오늘 전국 훈련을 치르면서 이제 전국의 우리 회원들하고도 그런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뭐 4차 산업에 네.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이제는 혼자서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가는 일로 우리 여성의 방향을 정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저희가 배우는 거는 교리를 배우는 거니까 교리 실천에 앞장서는 여성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대로만 하면 네. 그것이 결국 실천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네. 네, 우리가 사는 방향과 지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성회를 바라보면서 여성회 참여하면서 6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매년 모이시는 이 여성회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은 뜻도 전하실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계시고 각 교당에 하고 싶은 말씀도 혹시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회원 여러분 올해도 또 꾸준히 이렇게 함께 같이 전국 훈련을 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 훈련인 집계를 하고 오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회가 지금 각 교당마다 다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창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락을 드릴 때도 조금 힘든 면이 있거든요. 각 교구마다, 각 교당마다 그 연락망이 돼 있어서 여성회와 소통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각 교당의 교무님들한테 조금 더 여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여성 회원들을 키우셔서 우리 원불교 여성회가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일을 하시면서 교무님들께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여성 회원을 잘 키워놓으시면 교화에도 큰 방향이 틀 것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해 드리고 또 여성의 훈련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 여성회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많은 교도님들의 모습이 있고요. 교무님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성회라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정말 어머니 같은 품으로 항상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 원불교 여성회 모습의 가장 기초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지성 대호법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리신 찌가 정말로 이소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지금 모여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정말 즐겁고 활기찬 훈련들 나누시고 또 법이 가득한 훈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